중국의 고전소설 삼국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마련이고 동맹국들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게 마련이다. 중국은 영웅이 있을 때 통일됐고 영웅이 사라지면 끊임없이 분열되어 왔습니다. 진이 사슴을 이루니 천하가 쫓는다. 최고 권력자가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면 무수한 인물이 권력을 탈취하는 투쟁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사라진 후 정권 탈취 게임은 중국의 수천 년 역사상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중국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모택동은 자신의 사후를 걱정하면서 죽기 직전 후기자를 선정해 당신이 이 일을 맡으면 나는 마음이 놓인다는 친필의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 후계자가 바로 화국봉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사라진 황제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택동 사후 모사상은 부정됐고 모택동의 후원으로 특세했던 4인방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모택동이 자신의 사후를 책임져주길 바랬던 후계자 화국봉도 권력 다툼 속에서 결국은 실각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지금 중국의 최고 실권자인 등소평입니다. 이제 다시 등소평이 사망하면 과연 누가 12억의 중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등소평 사후 중국 변화의 다섯 가지 의문을 제기해봤습니다. 등소평 사후 누가 권력의 승계자가 될 것인가? 등소평 사후에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공산당 정권은 무너질 것인가? 중국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분열이 다시 시작될 것인가? 등소평의 사망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인들은 등소평을 모택동과 자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모택동이 혁명의 천재요 건국의 아버지라면 등소평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12억 중국인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한 선각자였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지금 이 작은 노인이 사라진 후에 중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등소평 사후 중국에 불어닥칠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중국을 일궈낸 혁명의 바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1949년 10월 1일, 그날 북경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청명한 날씨였습니다. 광장에는 약 30만 명의 군중들이 위대한 혁명가 모택동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모택동은 열강의 지배와 오랜 내전을 끝내고 농촌을 기반으로 중국 독자의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 형성에 참여했던 공산당 간부들, 주울래, 유석이, 그리고 모택동 곁에는 그 오른팔로서 언제나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관리하는 등소평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1904년, 사천성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등소평은 손문의 주도로 혁명의 열풍이 중국을 휩쓸던 때 16살의 나이로 프랑스 유학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유학은 등소평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훗날 등소평은 유학 시절에 공부보다도 공장에서 생활비를 버는 데 더 바빴다고 수뢰했습니다.
등소평은 이때 주울레와 가까워지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눈을 뜨게 되고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그 당시 주울레와는 한 방을 쓴 일이 있어 평생에 걸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귀국 후 등소평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인 1934년 장정과 중국 해방전쟁에 참여해 사계성을 함락시키는 등 군인으로서 명성을 크게 떨칩니다. 이 당시 모택동은 등소평을 두고 일찍이 얻기 힘든 인재라는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은 지주들에게 토지를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중국 인구의 90%에 달하는 농민들은 모택동의 평등주의 이상에 따라 과격한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 소유물이라고는 기껏해야 자기 밥그릇이나 젓가락 정도뿐이고 농민들은 모든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한 채 인민공사에 집단화되고 말았습니다. 1958년 모택동은 이번엔 대약진운동을 소리높여 선언했습니다. 모택동의 명령에 따라 관계시설과 제방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약진운동에 참여했던 농민들은 당시 심한 노동으로 배가 고팠지만 식량은 늘 부족했고 잡초 등 알 수 없는 식물을 먹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을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것이 모택동이 내건 대약진운동의 구호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연일 큰 공사에 동원되고 노인과 어린이만으로 짓는 농사는 심각한 기근을 몰고 왔습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참담했습니다. 모택동은 7차 공산당 전인 대회에서 대약진 과오에 대해 자아 비판을 합니다. 그는 이미 대약진의 실패로 국가주석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그 후임으로 국가주석직에 오른 사람은 유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농촌 정책을 둘러싸고 모택동과 등소평, 유속이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속이는 당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항상 확인했습니다. 등소평도 현장 실태를 보고 정책을 구상했다는 점에선 유속이와 많이 닮은 정치가였습니다. 등소평은 농민을 따라오게 하려면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엇인가 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소평과 유속이는 자유시장을 형성해 국가에 바치는 양 이외의 농산물은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으며 토지의 일부는 농민 개인 소유로 돌려주는 등 현재의 생산 책임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그 유명한 흑묘 백묘론도 바로 이 무렵의 얘기입니다. 등소평과 유속이에게 밀려난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모택동은 주석직을 사임한 지 7년 돌연 양자강 횡단에 도전합니다. 73세가 된 모택동의 이 갑작스런 행동은 자신이 아직도 중국을 이끌어갈 체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과시였던 것입니다. 양자강 횡단에 성공한 모택동은 대중운동에 의한 새로운 실천의 정치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입니다. 모택동 어록을 지켜들고 열광적으로 모주석 만세를 외치는 홍위병들의 모습은 대륙을 뒤덮을 불길한 전조로 비춰졌습니다. 모택동은 진보란 혼돈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파괴 속에는 창조적인 힘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세계 유례가 없는 혁명입니다. 모택동을 숭배하는 학생 젊은이들은 낡은 사상이나 전통 문화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위병들은 드디어 모택동과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을 차례로 규탄해 나갑니다.
최대 공격 목표는 바로 국가 주석인 유소기와 부주석인 등소평이었습니다. 일찍이 대약진운동을 비난한 유소기 국가주석은 자본주의 길을 걷는 자, 주자파로 몰려 해임됩니다. 내가 지시가 우두주의 편이 다 난 거면 시승아, 多少 好同志啊, 刘少奇啊, 出来了多少? 유소기는 그 후 하남성 유폐지에서 문혁의 혼돈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문혁 당시 등소평이 실각돼서 유폐된 곳입니다. 유폐 생활 3년 동안 등소평은 자진해서 트랙터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했으며 중국 역사를 탐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일 등소평의 개혁개방 구상은 이 유폐지에서 골격이 갖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대혁명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어 가던 1969년, 13년 만에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모택동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임표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또 하나의 주목을 끈 것은 4인방입니다. 왕홍문, 모택동의 아내 강청, 장춘경, 여문원, 이들 모두가 모택동 만세를 부르고 오직 모택동의 말이 진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양상을 보였고 그 사이 인민들은 일손을 놓고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 경제를 회생시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시아누크공을 환영하는 공식 석상에 등소평이 처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문혁 기간 동안 사형이나 감옥을 모면한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등소평은 잠시 출장을 다녀온 사람처럼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혁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동분서주했던 주울래는 1975년 당대회에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네 가지 부문의 근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암투병 중이었고 이것이 그의 최후의 연설이 됐습니다. 주울래는 죽기 전 경제를 맡길 사람은 등소평밖에 없다고 모택동에게 등의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도사를 읽은 사람은 주울래와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50년 넘게 친교를 맺은 등소평이었습니다. 주울래가 사망하고 첫 성묘일, 천안문 광장의 인민영웅 기념비에는 주울래의 죽음을 애도하는 화환과 조문 행렬로 뒤덮였습니다. 4인방은 이것을 계획적인 반혁명 폭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선동자의 체포를 요구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 천안문 사건이 터집니다. 시위가 반모택동, 반강청운동으로 격화되자 불안했던 4인방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가장 가까이 있는 적 등소평을 실각시켜 어둠 속으로 다시 내몰게 했습니다. 주울래가 죽고 8개월 만에 모택동도 82년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모택동이 죽고 9개월 만에 축구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등소평. 문혁의 시대를 견뎌낸 사람들은 신시대의 도래라는 기대를 걸고 등소평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모택동의 말은 무조건 옳고 진리라는 교조주의도 서서히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화대혁명에 앞장섰던 강청 등 4인방을 피고석에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문화대혁명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4인방을 몰아낸 후 등소평은 화국봉을 주석직에서 실각시켰습니다. 그 후 등소평은 공산당 총서기 호요방, 수상 조자양 두 사람을 발탁해 등소평 시대의 수레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등소평은 5척 단구의 작은 몸으로 12억 중국인들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었습니다. 개방의 물결은 지금 중국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욕구가 분출되면서 중국인들은 앞다투어 일자리와 돈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두른 나머지 도처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개혁파 실권자 호요방의 돌연한 죽음을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시위는 수천 명의 시민이 합세해 천안문 사태로 발전했고 군대에 의한 무력 개입으로 진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자영 역시 실각되고 상해 당석이었던 강택민이 후계자로 발탁됩니다. 92년도 14차 당대회를 통해 강택민은 중앙군사위 주석에 국가중앙위 주석, 93년도에 국가주석까지 당정군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강택민은 절대위의 위치에서 권력 계승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집단 지도체제나 강택민의 국가주석의 위치는 바로 그들 뒤에 등소평이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강택민. 그는 현재 중국 최고 실권자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입니다. 이붕 총리. 그는 국정정반을 장악, 중국 관료체제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택민 국가주석과 이붕 총리에 이어 당 서열 3위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교석. 6.4 천안문 사태 당시 실각된 전 총서기 조자양. 그리고 중국의 고르바초프로 통하는 현 부총리 주용기. 현재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 당 총서기였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었던 양상곤. 현재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이 여섯 사람은 등소평 사후 최고 실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뚜렷이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 사후 중국의 권력 투쟁은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등소평과 같은 인물의 사망이 가져오는 것은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 내놓고 지도부 내부의 그 권력 투쟁을 격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지도부 내부의 그 권력 투쟁이 격화가 되면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인 모순이 폭발할 수 있고 그 폭발하는 경우에 중국이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질 수는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현존하고 있다. 등소평 사후 누가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 제도 개혁과 경제 발전, 6.4 천안문 사태 처리와 부패 척결이라는 네 가지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최고 실권자로서의 가능성은 각각 어느 정도나 될까요? 등소평은 강택민을 모택동과 자신의 뒤를 이을 제3세 영도 집단의 핵심이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부여했고 강택민도 14차 당대회부터
당정 군안에 자기 세력을 심고 보수파들을 껴안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강택민은 등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세력의 범위가 작고 강력하지 못하며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택민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에 중국의 최대 그 정치 집단인 소위 그 원로들에 의해서 옹립된 이 체제가 강택민 체제거든요. 또 하나는 이 강택민 체제는 이 과거 화국붕이 직면했던 이 소위 엄청난 그 도전 세력이 지금 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강택민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그 단순한 그 과도기적인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 등소평의 그 후계 체제로서 그 확립된 체제이기 때문에 보수 강경 세력을 대표하는 이붕 총리. 현재 중국 지도층 내의 강경파들과 구 원로 혁명 세력들이 등소평 사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에 내세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붕 총리입니다. 이들은 현 사회주의 체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으로 중국의 최고 권력을 노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붕 자신은 천안문 사건 때 계엄 진압을 강행한 사람으로 중국 인민들 속에 지지와 명망이 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붕은 지난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보수적인 그런 그 성격,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그 부각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사회 발전의 방향을 개혁과 개방의 방향, 이 개혁과 개방을 중국 사회의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이붕의 이런 보수적인 이미지는 중국 사회 흐름으로 봤을 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합니다. 등소평 사후 강택민과의 권력 다툼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경쟁 상대는 교석입니다. 교석은 1982년 공산당 최고 지도층으로 승진된 후 당의 주요 부서 책임자는 전부 역임했고 천안문 사태 때도 강경파와 타협파 어느 편에도 기울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개혁개방의 과감한 실천을 들고 나와 온건 개혁 세력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의 경우는 상당히 개혁지향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라는 사람은 주로 이 중국 정치에 있어서 정보 공안 계통에서 주로 정치 이면에서 상당히 역할을 해온 사람이고 정치 일선으로 부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교수의 경우는 중국의 제1인자로 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의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등소평을 제외하고 중국의 민중들에게 광범한 영향력과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로 공산당 전 총서기 조자영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조자영은 천안문 사건 때 계엄 진압을 반대했고 공산당 내에 반부패 정책을 실시해 동란을 지지하고 당을 분열시킨다는 죄목으로 실각됐지만 바로 그 때문에 민주개혁의 상징처럼 부각된 인물입니다. 조자영으로 대표되는 급진적인 그 개혁파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숙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그 주장의 일부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형성될 그러한 그 새로운 정권에 의해서 흡수되고 채택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들이 지배하는 정권 이나 그 정책 노선은 당분간 그렇게 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용기 부총리는 중국 경제 개혁의 실질적인 총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해 시장 재임 시 상해를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혹을 가지고 포동 개발 계획을 수립 등소평의 눈에 들어 부총리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현재 과단성 있는 추진력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용기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 특히 주용기의 경우는 1957년 그 반우 운동 당시에 반우파로 비판되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강택민과 주용기처럼 이 정치적 퍼스널이 너무 강하고
또 이 주용기가 지금 상당히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 정책이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크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 이 강택민 체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경제 정책이 상당히 그 좌절되는 경우에 주용기가 그 책임을 그 둘러쓸 그런 가능성 같은 전문가들은 현재 부각되는 인물 중에서는 등소평만한 뛰어난 지도력과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처럼 강택민 이붕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지도체제의 시험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97년도 전당대회까지 현 체제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방에 따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칼날 위에서 어렵게 손잡은 집단 지도체제는 순식간에 와해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2000년, 3000년 역사의 황제를 통해 가지고 항상 최고, 그러니까는 권력자가 있어오고 있어서 정치가 유지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라는 것은 등소평이 같은 사람이나 모택동이 같은 사람들은 역사의 산물이었고 지금 그 강택민이는 모택동이나 등소평이만큼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드름면서 지금 우리가 최소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강택민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 체제를 유지형을 하면서 서로 그러니까는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중국을 리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할 만한 것으로 미 국방부 보고서는 등사 후 중국이 소련과 유사하게 분열될 확률이 50%로 가장 높고 기존 노선 유지는 30%.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 개혁으로 나아갈 확률은 20%로 꼽고 있습니다. 또 미 의회와 국방부는 최근 중미 간의 무역 분쟁이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군부의 입김이 커지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하면서 등소평이 사망하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신보수주의가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등소평 사후 누가 중국의 실권자가 될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등사 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강택민이 선언했던 대로 등의 노선이 100년 동안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과 개방의 문이 닫혀버릴지 과연 중국인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등소평이 복귀했을 때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은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던 30년 전 그 당시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90%가 넘는 농민은 여전히 가난했고 굶주렸습니다. 등소평은 중국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강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1962년도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흑묘 백묘론을 주장했었습니다. 등소평은 인민공사를 해제시켜 농산물의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하는 농업개혁을 실시한 뒤 79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방미의 목적은 중미 국교 수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등소평은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미국 기업을 열심히 살피고 돌아보았습니다. 등소평에게는 또 하나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공장을 시찰하는 동안 등소평은 중국의 경제 건설은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등소평은 과감한 개혁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등소평은 우선 사천성의 제1석이었던 조자양을 수상으로 발탁해서 커다란 목표였던 경제개혁의 준비를 마련했습니다. 개혁개방은 심천, 상해, 성도 등 연해 지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방에서 먼저 실적을 올린 다음 전국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 등소평의 독특한 수법입니다. 계급투쟁에서 생산력 발전으로, 낡은 틀에서 개혁으로, 등소평은 중국인민들에게 열심히 일해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최고며 이들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는 선부론을 열심히 강조했습니다. 등소평은 이 시절 자신이 내린 결단을 문선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은 더 대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의 생산력에 유리한가 어떤가, 사회주의의 국가로서 국력을 높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우선 해볼 일이다. 잘못됐으면 고치면 된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대담하게 인류 문명의 성과를 도입해야 한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은 동구와 연이은 소련의 몰락으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동구의 붕괴를 두고 학생들과 개혁파는 곧 다가올 중국의 미래로 보았고, 중국 지도부는 위기로 받아들여 움츠렸습니다. 등소평은 노구를 이끌고 상해로 향했습니다. 그 유명한 남순 강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안문 사건이 강경 진압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개혁개방의 후퇴로 여겼고, 북경의 지도부는 보수화됐습니다. 등소평은 남방 4개 도시를 공개적으로 시찰하는 극적인 사건으로 개혁 개방의 돌파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남순 강화에서 등소평이 남긴 한마디 한마디는 곧 중국의 미래에 대한 등소평의 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개혁 개방만이 중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물러나야 한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사상을 더욱 해방시키고 개방의 속도를 더욱 빨리하라. 중국 개혁 개방의 대표적인 도시 상해입니다. 상해시는 더 많은 외국 투자가들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상해에 불고 있는 증권 열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 시민들은 오전 10시만 되면 증권 영업소에 몰려들어 주식 정보를 교환합니다. 모두가 투자만 잘하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 소유라는 사회주의 이념의 고삐가 풀리자 상해 시민들은 일에서 버는 돈 이외에 소위 재테크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은 일확천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 돈을 벌게 되는 요즘, 주식 신청서를 먼저 받으려고 새치기를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15년 동안 중국 경제는 해마다 연 평균 9% 이상 고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도 윤택해졌고 소비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70년대 중국인들에게 라디오, 자전거, 미싱이 최고였다면 지금은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는 필수품처럼 됐습니다. 심천, 광주, 상해 지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이미 100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이 최근 들어 중국 사회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기성 거품 경제 현상과 두 자릿수의 인플,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등이 중국 경제의 개방에 따른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등소평이 죽기 전부터 개방파의 세력들이 국무원과 당정 내부에서 등소평의 노선을 따라서 이미 상당히 개혁 개방 정책을 실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등소평이 죽는다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은 약화될지 모르나 개혁 개방의 기조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단지 그 개혁 개방의 방법론과 심도 그리고 강도를 둘러싼 당 내부의 노선 투쟁은 앞으로 좀 더 격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 15년과 같은 안정된 기조 속의 개혁 개방 정책의 추구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불연속성과 불안감을 가지면서 개혁 개방의 기조가 계속되면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소평 사망 후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사망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근 대기업들은 등사 후에 중국 경제에 대한 장단기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등사 후에 중국의 개방 경제 흐름이 조금은 위축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중국은 지난 92년 이후에 당 강령과 헌법에 시장 경제화의 추진을 명문화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그리고 지방 관료들의 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와 혹은 요망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소위 보수파라고 하는 관료들, 지도자들도 개혁의 속도만 늦추자고 할 뿐이지 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큰 방향에는 동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등사 후 중국의 개혁 개방이 중단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 인민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중국인들이 먹는 밥은 시장 경제의 밥이고 입는 옷은 홍콩과 대만에서 유행하는 뉴 패션이며 보고 듣는 것은 서양의 영화와 록 음악입니다. 시장 경제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제 북경에 앉아있는 공산당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을까요? 86년 12월 천안문 광장에는 허효방 총서기의 민주정치를 향한 정치개혁안이 공산당 내의 보수적인 그룹에 의해 좌절되자 일부 지식인과 학생들은 민주화 요구 대모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등소평을 진노케 했습니다. 등소평은 서양의 삼권분립이나 자유화는 안 되며 중국은 사회주의 네 가지 원칙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돌연 허효방 총서기의 해임이 전해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응이 늦은 것이 실각 이유였습니다. 등소평은 허효방의 후임에 역시 개혁파인 조자양을 뽑았습니다. 실각한 허효방은 89년 정치국 회의에서 왜 다당제를 두려워하는가? 공산당이 인민들에게 이익을 주면 당연히 인민들은 공산당을 집권당으로 뽑아줄 것이 아닌가? 이 발언으로 허효방은 당내의 보수 세력의 심한 반발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허효방이 돌연 사망하자 천안문 광장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북경대학 학생들은 죽어야 할 사람은 안 죽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죽었다는 대자보를 내걸었습니다. 물론 죽어야 할 사람은 84세로 건재한 등소평이었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허효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안문 광장에 모인 학생 교수 600명은 자유민주주의 만세, 관료주의 타도를 외쳤습니다. 당시 총서기였던 조자양은 이번 학생 시위는 애국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과감한 정치 개혁과 간부들의 부패 추방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정승이라고 불리는 조자양의 행동이 등소평과 공산당 간부의 노여움을 사게 됐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시위는 대략 300명의 사상자를 내는 유혈 참사로 번져갔습니다. 등소평은 천안문 시위를 동란이라고 규정하고 조자영을 실각시킵니다. 훗날 등소평은 문선에서 호요방과 조자영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부르주아적 자유 반대라는 원칙을 어겼다. 그리고 공산당의 분열을 계획했던 것이다. 동란은 평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새벽 당국은 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에 의한 천안문 광장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시위는 진압됐고 광장은 조용해졌지만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등소평은 천안문 사태를 통해서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하나의 중심은 경제 건설이고 두 개의 기본점은 사회주의 견지와 시장 경제의 지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소평의 개혁 정치를 세장의 정치라고 말합니다. 시장 경제를 뜻하는 새는 사회주의라는 새장 안에서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지만 새장 밖으로는 나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 지금 공산당 정권은 등소평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강택민 체제는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떠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거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실업인구 약 1억 3천만 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산당 정권은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인플레와 관리들의 심각한 부패 문제도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어떻게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시장 경제는 발전할수록 필연코 상당한 자유를 더 필요로 할 것이며 사적 소유 제한의 틀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에 걸맞게 공산당 정권이 과감히 내부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천안문 사태의 발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산당 정권은 인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자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89년에 천안문 사태도 지도부 내부에서 그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일찍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그 군사력을 동원한 강제 유혈 그 진압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만일 그 이 그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지도부 내부에서 중국 내의 그 사회적인 모순들, 갈등들을 해결하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제2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그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그 예견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등소평 사후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장례를 점친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산당이 변질도 하지 않고 멸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공산당이 원하는 것은 이 첫 번째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변질하지 않고 멸망한다와 변질하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 중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산당이 변질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산당이라는 외피는 갖고 있지만 철저한 정치 개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등소평이 가장 우려하는 경우는 변질해도 멸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련과 동구의 몰락이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등소평은 자신의 사후를 생각하며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지방을 다스리지 못하면 대륙은 분열할 것이고 그 다음 군벌, 소수민족, 민중의 반란은 중국을 분열로 이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96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하얼빈과 성도, 광주를 잇는 선의 동쪽에 밀집해 살고 있고 3분의 2가 넘는 지역에는 8%에 불과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이라는 막강한 지도자가 사라지면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요구할 사람들은 티베트 민족입니다. 티베트는 세계의 용마루에 자리잡고 있어 항상 식량이 부족해 매년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12억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ctually, against human nature, even animals do not appreciate repression. Then human being with human intelligence, impossible. 경제적, 물질적으로는 독립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티베트는 민족과 신앙적으로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족 감정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사람들은 폭탄 테러를 통해 과격하게 반항하는 민족으로 중국 지도부의 골치를 썩혀왔습니다. 최근 들어 소연방이 해체되고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분리되자 그 지역 동족들과 함께 동터크스탄 공화국을 건립하려는 시도를 보여 중앙정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내몽고 자치구의 민족 분리운동은 옛날부터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 문화대혁명 기간 중 중국은 소위 내몽골 인민당 문제를 구실로 내몽골의 민족 분리 경향을 정화했습니다. 이때 약 49만 명이 반혁명으로 투옥됐고 5만여 명이 원한을 품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90년대까지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민족 그 접경 지역이 대부분이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그 절박한 이유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소수민족 지역이 성 단위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무장력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이런 소수민족 지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소평 사후 중국의 분열 가능성을 가장 높여주는 것은 개혁 개방으로 인한 지방주의 확대입니다. 최근 들어 몇몇 지방은 자체 법률 제정권을 중앙에 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경중앙정부의 인선을 지방에서 비토놓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연안 지방과 내륙 지방 간의 발전 불균형, 소득 격차 문제도 등소평 사후 중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의 당조직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중앙의 명령이 내리면 지방에서 그 명령이 무슨 내용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층 조직이 중앙 조직과 별개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방주의로 가는 여러 가지 요소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일부 개방 지역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광동성이라든지 복건성이라든지 또는 그 산동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그 전체 성과 성 사이의 교역량이 GDP에서 약 22%밖에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두 자릿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굉장히 큰 그 지방주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이제 야기시키는 문제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는 지방 후견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리 같은 사람들은 안위성, 박일파 같은 사람들은 산서성, 양산구는 광동성 이런 형태로 지방 후견 세력들이 어느 정도 지방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작용하는 것이 등소평 사후의 이런 통제력의 이완과 결부돼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공산당은 우선 생산성이 낮은 국영기업을 어떻게든 현대화시키거나 문을 닫는 극약 처방이 시급합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철밥통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를 현대화하려면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문을 닫자니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관료, 공산당원들의 심각한 부패 문제입니다. 심지어 한 지방성에서는 지방정부 몰래 지방 간부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밀수해와 적발돼 사형까지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산당과 행정관료의 부패 현상이 건국 이래 최악에 달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지위를 이용한 이호직이나 간부의 부패를 막기 위해 최근 들어서 밀고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밀고는 92년 한 해에만 8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怎么说呢? 这个有着怕还是有点怕，因为咱们也确实存在着对举报人打击报复的问题。但是呢，从这个角度来讲呢，我们把腐败分子如果能清除出来了，咱们就是说有了打击报复也不怕。 등소평 사후 중국이 분열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를 보면서 정치 질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화 세력들 사이에선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은 중국 대륙을 한 지붕 아래 통합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공산당 외에는 사실상 대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이 분열되는 그런 격변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는 급속히 확대됐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만약 등소평이 사망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기업들은 등 사망에 따른 중국인들의 불안 심리와 과도기적인 사회 혼란으로 일시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이 위축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기업들로선 장기적으로 중국 진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현황을 보면 수교 전 90년도에 수입은 23억 불에서 작년 11월 현재 50억 불로 증가했고 수출 역시 6억 불에서 56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직접 투자액은 90년도에 1,600만 불에서 94년 6월에는 7억 불로 수교 후 급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중국 GNP 성장률을 보면 개혁 개방 정책의 부음을 타고 88년도까지 11.3%로 두 자리 성장을 유지해오다 천안문 사태 직후 90년에는 4.1%로 상당히 낮아졌고 안정을 되찾은 92년도부터는 다시 13.4%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정세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약간 한 2년 정도 동안은 오히려 좀 이 보수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지금 국내 개혁 개방을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소위 빈부의 차이라든지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라든지 혹은 연해 지역과 내부 지역 간의 그런 그 소득 격차라든지 경제 발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시 조절 쪽의 필요성을 지금보다도 오히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청들이 꽤 있습니다. 등서평 사후 북한과 중국 관계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등서평을 만나러 김일성이 중국에 갔을 때 둘의 깊은 포옹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이들 혁명 1세대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한국전쟁 때 그리고 그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를 통해 충분히 확인돼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김일성 사망에 이은 장차 등서평의 사망은 이들 혁명 1세대들의 유대가 이제 역사의 페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 외교 분석에 따르면 김일성과 등서평이 없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후계자들이 국익을 앞세운 냉정한 계산 속에 실무적인 관계로 전환되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많은 그 경제 지원을 해왔고 북한이 현실적인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중국에 의존해서 그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등서평 사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그 의문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 짐을 벗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데 그것은 곧 북한의 개혁 개방을 좀 더 그 과거에는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권유를 했지만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종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북한은 현재 중국을 모델로 개방화의 길에 나섰습니다. 등서평 사후 중국의 변화는 북한의 개방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등사후 혼란을 거듭해 개방을 포기하고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군부가 득세한다면 한반도의 냉전은 불행하게도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이 군부 정권의 등장 그런 그 사회적인 대혼란 속에서 군부 정권이 등장하면서 강력한 그런 소위 그 이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체제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국 군부가 7대 군구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 7대 군구가 10대 경제구와 약간의 그 경계선이 그 중복됩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그 군구 이 군구 세력들이 예, 지방주의와 이렇게 결탁을 해 가지고 자체 내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독립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띌 가능성이 이미 내재돼 있고요. 모택동이 사망했을 때 중국인들은 단지 누가 권력을 잡을까 구경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등서평이 사망할 때는 다릅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중국이 변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개방과 사회주의, 공산당과 중국의 운명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등서평은 문선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한두 사람의 명망 위에 얽매이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중국은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국가를 잃게 될 것이다. 과연 12억 중국인들은 등서평 사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